심도가 50m 이상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은 대피 경로와 대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도 철도 시설은 보다 정밀한 지진 위험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놀라운 기술을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 팁터뷰. 네, 이번 시간에는 지진 안전과 관련한 기술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지진 안전과 관련한 기술입니다. 두 분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대심도 철도시설 고위험재난 인지 예측 대응 기술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철도 시설 중에서도 심도 50m 이상 깊은 깊이에 건설되고 운영되는 대심도 철도 시설의 재난 안전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심도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철 환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도심지 내에 건설되는 지하철은 심도 20m 내외에 건설됩니다. 2020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심도 25m 미만의 역사가 8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균 심도가 40m에서 60m까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철도를 건설합니다. 2024년에 개통한 서울 GTX-A 노선이 그 대심도 철도 시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 철도 시설보다 대심도 철도 시설이 지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심도 철도 시설이 일반 철도 시설보다 일률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심도 터널은 지하 50m 이상의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해도 지방과 터널이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지하철보다 오히려 안전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곳에 또 위치하기 때문에 그곳까지 내려가기 위한 수직구나 또 출입구 같은 시설이 연약하고 비균질한 지반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진 발생 시에 취약 구간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심도 역사가 일반 지하철에 비해 대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이 복잡해져서 지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심도 철도 시설은 보다 정밀한 지진 위험 분석이 필요합니다. 뒤쪽 화면을 보시면요,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철도 시설 피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한 연구 현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저희는 실제 대심도 철도 사업에서 사용된 설계 도면이라든지 지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대심도 시설의 실제 형상과 조건들을 재현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역사, 터널, 수직구와 같은 시설물을 지반 조건과 구조물의 심도 아니면 기반함과 같이 지반 조건들을 반영해서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류 체계에 근거해 대심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진 취약도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높은 위험도 평가 체계를 완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지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연구하신 지진 위험 분석 기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이 바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지진은 침수나 화재처럼 CCTV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지진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상황에서 시설물이 어떤 손상을 입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개발한 시설물별, 지층별, 심도별로 구축해둔 지진 취약도 함수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해당 대심도 철도 시설의 구획된 피해 수준을 확률적으로 빠르게 산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지상으로의 대피 경로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걸 추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 기술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GTX 사업 등 대심도 철도 시설의 설계 및 유지 관리 그리고 기준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반 종류와
구조물 유형을 반영한 지진 취약도 함수 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한 지진 위험도 평가는 시설물의 지진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 대심도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어서 지진 안전 확보에 평상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지진으로부터 철도 시설 안전을 지키는 기술에 대해 알아본 퀵터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